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투자 현금 흐름 분석입니다. 빵과 글라스. 그럼 현금 흐름 분석 들어가면 항상 보유 기간의 현금 흐름과 기간 말의 현금 흐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디가 시험 많이 나온다? 아이, 요놈이 압도적이죠. 9대 1. 9대 1. 그래서 보유 기간을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유기간 현금 흐름. 그러면 모든 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암기한다?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암기하고 있지만 이거 암기한다고 시험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 유, 가능과 유효총소득은 이해가 필요하고 순, 전, 후는 뭔가 통일된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해 좀 해줘야죠. 자, 그럼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싶은 오피스 빌딩 방이 100개, 호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100만 원 하면 1억입니다. 1억, 1억, 1억. 자, 시작합니다. 이 오피스 빌딩이 방이 100개니까 100개가 꽉꽉 찬다.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항상 임대 단위가 포인트야. 임대 단위를 꽉 채운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 그런데 내가 1억이라는 맥시멈을 다 가져갈 수 있나요? X. 항상 뭐가 있어서? 공실이 있단 말이에요. 공실. 방이 다 안 차. 그래서 공실을 뺀, 공실을 차감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갑니다. 이게 이해죠. 방이 다 꽉 차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 가능총소득. 그러나 실제 공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은 떨어지는 것이죠. 자, 실무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중요해요. 그러나 기록을 할 때 여기에 불량부채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불량부채는 받을 수 없게 된 임대료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야밤도주. 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받으러 갔더니 아이고 방이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고 야밤도주. 이런 게 받을 수 없게 된 임대료.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기타가 중요한 거죠. 기타. 기타라는 건 보유기간은 임대차 소득으로 현금을 가져가는데 이건 임대차 이외의 소득을 말하는 거죠. 기타 소득.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순전후는 뭐에 의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게 돼야 돼, 이게. 이게 무슨 항목? 지출 항목. 이게 무슨 뜻이니? 자, 실제 임대사업자가 가져가는 총소득은 이 유효총소득이에요. 유효총소득. 공실을 차감하고 가져가는 유효총소득. 그럼 보세요. 항상 월급날이야. 월급날. 월급날. 월급날 총소득이 나오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직장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뻐하는 건 잠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들어올 건 다 들어왔구나. 이제 나갈 것만 5만 7천여 개가 있겠구나. 아,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실제 유효한 총소득을 딱 벌면 뭐라고 합니까? 한숨을 쉬어. 아유, 이제 나갈 것만 있겠구나. 그래서 나갈 항목으로 나눈 게 이 순전후인 거예요. 그래서 지출 항목에 중요한 지출 항목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영업경비가 있죠. 영업경비는 임대차 경비니까 중요한 지출이죠.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 상환에 오피스 빌딩 투자할 때 대출 받았으니까 은행에 갖다 바칠 돈도 꽤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 갖다 바치는 세금. 그래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가 임대사업자의 주된 경비가 지출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여기 비용이죠, 비용. 비용을 뭔가 차감했습니다. 그러면 순이득이 되는 거죠, 순이득. 그래서 경비를 차감하면 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세금이라는 지출을 차감하면 당연히 세금을 낸 이후 세후고 그래서 항상 세전이 포인트예요. 세전이라는 건 은행의 지출을 뺀 거예요. 은행의 지출. 그래서 경비를 빼면 순, 은행의 지출인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세금을 빼면 세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 줄로 뭔가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서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저는 지금 이렇게 쭉 옆으로 해놨고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감이 중요해요. 항상
임대 단위, 임대 단위를 꽉 채워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이야. 그런데 실제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은 공시를 차감한 나머지를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기록할 때는 공실, 불량부채, 기타소득 이걸 고려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불기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유효총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나갈 일만 있겠구나, 지출 항목 세 가지 저는 영부령 이렇게 암기합니다. 아, 그래서 경비를 차감하면 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임대 단위를 꽉 채운다,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그러나 실제 공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한 총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아이고 나갈 일만 있겠구나,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영업경비, 경비를 뺐으니까 우리는 순소득이라고 부르고, 부채서비스액을 뺐어요, 세전.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뺐어요, 그러면 세후라고 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기간말은 어떻습니까? 기간말은 순전후밖에 없어. 그러면 왜 이렇게 순전후밖에 없나요? 그러면 기간말에는 총소득이 가능과 유효로 나눠지지 않아요. 왜? 내가 매도 가격으로, 매도 가격으로 3억을, 3억이 딱 계약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끝이야. 이게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이고, 이게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유효한 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간말에는. 그래서 매도 가격이 딱 결정되면 바로 한숨이야. 아이고, 벌 거 다 벌었구나. 나갈 일만 있겠군요. 지출 세 가지야. 그래서 지출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는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의 경비고, 여기는 미상환 저당 잔금.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기간말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투자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받았던 대출의 잔금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좋은 가격으로 팔아서 남아있는 잔금을 한 방에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기간말에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금이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경비를 빼면 얘도 순. 그 다음에 은행의 지출을 빼면 세전. 그 다음에 세금을 빼면 세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합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임대 단위를 꽉 채웁니다. 가능. 그 다음에 공실, 불량부채, 기타소득을 고려하면 유효. 그리고 나서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저는 영, 부, 령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러면 기간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항상 매도가격이죠. 매도가격. 매도가격이 결정이 되면 벌 거 다 번 거죠. 그래서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있는데 N은 제가 매, 미, 양 이렇게 암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암기 코드는 뭡니까? 이게 미실형도 아니고 진부령도 아니고 영부령을 놀러 가는 거야.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아, 돈 쓰러 가야죠. 그래서 설악산의 영부령을 누구와 함께? 매미양과 함께 놀러 갑니다. 이렇게 저는 암기합니다. 중요한 거, 자, 이게 돼야 돼. 이게 영업경비, 매도경비, 부채서비스액, 미상환저당잔금, 영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게 돼야 돼요. 자, 다시 부채서비스액, 미상환저당잔금, 영업경비, 양도소득세, 영업소득세, 매도경비. 막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매도경비, 영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영업경비. 매도비용, 매도비용.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자, 28회가 가장 바이블 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1번, 2번은 가능, 2번은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3번은 순, 전후. 그러니까 가유, 순전후예요. 그러면 요령이 있어. 가유가 중요한 내용일 것이냐, 순전후가 중요한 내용일 것이냐. 저는 순전후가 왠지 더 중요할 것 같아. 왜? 이게 임대사업자의 지출 항목으로 구분한 거니까.
그리고 항상 얘들은 지출 항목이니까 뭔가를 차감한단 말이에요. 5번 더 보세요. 세후는 세금, 영업소득세를 차감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감하면 세후. 세전은 은행의 지출이죠.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순이야. 순소득. 그러니까 뭔가 비용을 차감해야죠. 경비를 차감하면 어? 경비에 경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문제를 찾는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